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증상 중 하나이면서도 예전에 류마티스 진단 기준 중에 하나였던 류마토이드 노듈, 류마티스 결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절이 무엇이냐? 이렇게 뭉쳐 있다는 거예요. 몽글몽글한 덩어리가 생긴 것을 결절이라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또는 루푸스나 강이성 척추염에서 생길 수 있는데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잘 생깁니다. 팔꿈치, 이 팔꿈치 뒤쪽에 몽글몽글한 덩어리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손 쪽에서도 부은 상태에서 염증 상태가 고체가 되면은 또 이렇게 결절이 손가락에도 생기기도 합니다. 손가락 부위에 요 마디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생기는 부위에 결절이 몽글몽글한 덩어리가 딱 생긴 거예요. 이것은 염증이 확 올라왔을 때 염증 상황과는 다른 겁니다. 결절이 생겨서 고착화된 거예요. 류마티스 결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덩어리가 지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몽글몽글한 멍울이 생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이제 골격이 돌출하고 있는 관절 뼈에 골격이 돌출하고 있는 피하 조직에 피하층에 생깁니다. 관절랑 관초에 유착되어서 말랑말랑 말랑말랑한 것이 특징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딱딱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럼 말랑말랑한 게 좋을까요? 딱딱한 게 좋을까요? 말랑말랑한 게 그나마 좀더 나은 것이죠. 딱딱해지면은 그것은 오래된 거고 안 좋은 것입니다. 류마티스 결절을 항상 좀 만져보면서 이게 말랑말랑해지는지 점점 더 말랑해지는지 딱딱해지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내 몸의 류마티스 관절염을 관리하는 한 가지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밀어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탄성이 있고 말랑말랑하니까 몇주 내에 소실된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 나타나서 서서히 커져서 5, 6cm 가량이 되기도 한다. 점점 커지기도 한다. 그래서 5, 6cm면은 이렇게 되기도 한다. 크게.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류마티스 결절은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어린이들 중에서 이 결절이 나타난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결절이 없는 어린이들에 비해서 치료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몸 상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는 이 류마티스 노듈 결절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렇게 팔꿈치 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팔꿈치 쪽에 이렇게 결절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죠. 이렇게 만져보면요 말랑말랑 밀려요. 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류마티스 결절은.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쪽 관절에도 이게 생길 수가 있어요. 염증이 생겨서 빨갛게 부으면서 관절 자체가 땡땡 부은 상황이 아니고 이거는 결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팔꿈치에 생긴 것처럼 어떤 말랑말랑한 덩어리가 손가락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혹처럼. 이것을 류마티스 결절이다. 그림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활성도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확인하는 척도가 됩니다. 결절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 류마티스가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결절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결절이 커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류마티스 결절이 덩어리가 커진다. 안 좋겠죠? 덩어리는 작아져야죠. 우리 몸에 있는 덩어리는 작아져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류마티스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데 팔꿈치나 손가락에 있는 어떤 결절이 점점 커진다. 그러면 그것은 관리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 결절이 류마티스 경과 파악의 중요한 진단 척도 중에 하나예요. 결절이 점점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점 커지고 있다면 좋지 않다. 점점 작아지고 있다면 경과가 좋다. 점점 작아지다가요. 몸 상태가 완전한 관의 상태에 도달하면서 혈액순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덩어리가 없어집니다. 덩어리가 점점점점 작아지다가 없어져요. 그게 제일 좋은 것이고요. 그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임상적 관회, 완치 상태에 가깝게 도달하게 됩니다. 낫지 않는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결절은 점점 딱딱해진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는 돼요. 통증은 없고 관리는 되는데 염증 수준 정상인데 결절은 점점 커지거나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강도가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점점 딱딱해진다. 그런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 관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통증만 억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절이 딱딱해진다는 것은 조직이 경화된다는 거예요. 굳어진다. 몸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절이 딱딱해지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을 먹으면서 아프지 않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죠.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가 잘 듣지 않는 시점이 되면은 결절이 작아지지 않고 점점 딱딱해지고 잘 없어지지 않는다. 이 결절은요, 관절 부위에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되면은 혈관이 결국 좁아지면서 혈액 순환이 저하되면서 냉증도 유발되고 관절 부위에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점점 류마티스 결절은 커지는 경우가 많고 류마티스 약을 오래 드신 분들에게서 잘 보입니다. 이 류마티스 결절은요. 그래서 류마티스 결절이 없어지거나 작아져야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이다.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한 분들은 혈액순환이 점점 안 되면서 결절이 딱딱해지거나 커진 경우가 많다. 임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과 판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단 기준인 류마티스 결절, 류마토이드 노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